저, 이게 다 뭡니까? 우리 회사는 신입들한테 회사 분위기도 읽힐 겸 3개월 동안 영업일을 먼저 시키는 게 관례야. 그 영업 실적에 따라서 부서를 정해주도록 돼 있지. 하지만 전 분명히 총무과 발령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지부장님이 말씀하시잖아, 관례라고. 하지만 이건 자, 이거 다 100만 원어치야. 어떻게 신용카드로 긁을까? 예? 아니, 저 카드는 중지됐는데. 뭐 카드가 없으면 일단 월급에서 까는 걸로. 아, 차용증을 써도 되고. 차용증요? 저, 그런데 이거 다 못 패면요? 그럼 월급도 없는 겁니까? 우리 회사는 공평해. 어? 능력대로 벌어가는 시스템이지. 이 좀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일단 10명의 신입만 더 데려와. 그 10명이 다시 각각의 10명을 끌어오고 그렇게 100명만 채우면 자네는 팀장으로 승진하고 선납대금의 5%도 자네 몫이 되는 거야. 혹시요, 여기가 그 뭐냐, 다단계인가 뭔가 하는 뭐 그런 회사는 아니죠? 그 사회에선 말이지 우리를 무슨 사이비 정규주문에 매도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복리구조를 자랑하지. 다단계 맞습니까? 자, 이거 여기 100만원어치 물건값에 대한 그 차용증에 사인하고. 이런 기회에 어? 두 번 다시 없어. 내가 달봉이 널 특별히 아껴서 데려온 거니까 잘해봐. 열심히만 하면 3, 4년 뒤에 나처럼 연봉 1억은 우습게 넘는다니까. 파이팅! 1억 열심히 하게. 요즘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다단계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검증받지 않은 불법 정수기, 옥장판, 각종 영양제 및 건강식품 등을 강매한 후 영업을 시켜 안 그래도 취업 문제로 마음고생 심한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생신이야. 네가 케이크 준비해. 아,